하지만 저는 또 이제 시청자를 대신해서 뭐예요? 공항에서 네. 귀국하는 날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귀국하는 날 한번 재보기만 해봐요. 아니 귀국하는 날까지 먹지 말라는 얘기로? 초반에는 너무 먹을 게 많았고 솔직히 그 정도까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올 때 잰 게 105.5였으니까 한 4.3? 반을 성공. 오늘 썼네? 썼네? 나우중역은 제9기 정글의 법칙인 벨리즈에서 멤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이곳에서의 기억을 평생토록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을 꼭 남기겠습니다. 나는 왜 사진을 찍나? 아니 어느샌가부터 사진기를 너무 해주는데.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우종혁 군. 그런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남모를 속마음을 조심스레 고백했는데요. 분명히 출발할 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솔직하게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. 단시간에 가까워져서 그만큼 얻는 상처, 큰 상처를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걸 좀 더 두려워하고 했었는데 제가 먼저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, 동생으로 삼고 싶다, 제 누나, 형, 친구 가까워지고 싶다 이 말로 표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다들 알고 있었대 우린 왜 몰랐을까 시간이 흐르고 왜 정말 알게 된 거야 상처가 난 두려워서 겁이 났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난 그냥 돌아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다쳐서 지냈었거든요. 저도 알고 제가 느껴질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항상 보는 사람만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한테 다 조용히 넌 좀 열릴 필요가 있어. 제 원래 성격이 사람들이랑 대인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조금 더 노력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노력했는데 사실 속으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어느 누구 한 분 마음이 안 가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정말 제 스스로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저는 항상 선이란 걸 갖고 살았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공유하던 감정을 끝맺음을 해야 된다는 아쉬움 같아요.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. 왜 몰랐었는지 옆으로 한 가씩 넘기고 쌓이네. 그 길은 결코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. 덮어두고 지내온 지난날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달라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극기의 완성이 아닐까요? 내일 아침에 날 장면까지 보면은 공식적으로 정말 모든 생선처럼 돌아가고요. 안전하게 또 제가 비가 오기 전에 얼른 나가는 것만 목표로 삼겠습니다. 네. 오, 잘했다. 저 반지에 맞춰서. 네. 맞아. 정글의 법칙 한 번 해보고. 맞춰. 정글의 법칙! 하조요! 예!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원래 카메라 안 쉬고. 수고했어. 상장받은 것 같아. 그치? 더럽다. 수고하셨다, 형님. 야! 하나! 둘! 셋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잘했습니다. 원래 카메라 아니죠? 네.